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광주 전남 격전지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후보자들의 열띤 유세전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는 상관없이 자칫 최악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지역 비평준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 감소 때문인데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첫승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FC 서울을 상대로 1-2로 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막판 총력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승부수에 지역민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지지를 바라는 후보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더민주는 풍암동과 백운동 등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부동층 읍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양양자 이용소 부부는 삼성차 전장사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 오공식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삼성전자 전장사업 유치를 연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구태스러운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당은 첨단 쌍암고원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민주의 삼성차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반드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29년 중앙선대위 본부장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을 거듭 약속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풀뿌리 정치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하루 종일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은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승부세,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가 이번 총선 막판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이 치열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입니다. 인파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후보들이 나타나 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각각 3선 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나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 모두 출신 지역의 단단한 표밭을 기반으로 나머지 선거구 지역 막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축제장 등을 누비고 세력을 뽐냈고,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새 결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자체 분석 등을 통해 우세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그 당을 대체해야 됩니다. 저희들 국민의당을 만들고 참여했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는 하루 동안 영암과 신안, 무안 세 개 선거구 지역을 모두 도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들로서는 대불공단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의당 장문규 후보는 휴일에도 출근하는 노동자 표심을 자극했고, 민중연합당 박광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 원내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한 석의 국회의원 의석이 급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를 올려서 비례의원을 한 명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막바지 후보 간 비방 폭로전 조짐이 보이고 있는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혼탁 선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선거전이 민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대결 구도는 물론 의미 있는 정책 대결도 적어서 벌써부터 최악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의 한 선거구 도심. 출마 후보가 차량을 동원해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유세를 지켜보는 시민도 적습니다. 단지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포스터만이 선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빚어진 잡음에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더한데다 후보자들의 공약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재탕 공약, 미끼용 공약, 선심성 공약에 현실성이 담보된 공약이 적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양당 체제였잖아요. 3당 체제니까 별 관심이 없고 정치에 좀 혐오감을 많이 느끼죠.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일부 면면만 파악할 뿐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에서 30%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두텁게 나오는 것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을 뽑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솔직히 누굴 뽑아야 될지 몰라서 그 선거는 하고 싶은데 막막한 거?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전남 동부 지역의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여수와 순천이 각각 52.1%와 62%. 20대 총선은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영암군 삼호읍 모 은행 앞 교차로에서 소나타 승용차와 칼로스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칼로스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56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두 차량 운전자가 직진을 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FC 서울을 상대로 펼친 홈경기에서 패해 승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경기에서 양팀은 후반 막바지까지 각각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 서울이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전남을 2대1로 눌렀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전남은 2무 2패로 승점 2점을 기록하며 리그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자치부의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조기집행 대상액 5조 5,200억여 원 중 1조 9,300억여 원, 34.95%의 조기집행률을 기록해 정부 제시 목표치 25%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1.3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군 단위 평가에서는 장흥군이 최우수, 해남, 완도, 신안, 고흥군이 우수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양시가 항만과 도시의 연계 발전 비전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동측 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에 이르는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내년 초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추진 중인 냉동 냉장창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350여 개 화주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비평준화 고교들이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 학생 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7.2% 5천 명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 오는 2020년에는 4만 8천여 명으로 떨어져 4년 사이에 1만 4천여 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특성화고와 일반계고에 이어 후순위로 모집하는 비평준화 고교의 신입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부분의 저수지에 설치된 현행 취수장치로는 농사에 적합한 물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5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심별 수질들과 현행 수문 등 취수 실태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 권양기나 수문 방식이어서 수질이 나쁘고 온도가 낮은 바닥층의 물을 공급하게 돼 있다며 부력식 취수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대포터널 인근에 있던 시속 80km 과속 단속 카메라를 최근 자동차 전용 도로 입구인 해산 IC 인근으로 이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시범 운영과 점검 작업을 거쳐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기능 어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수시 국동항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국동항의 경우 어업과 관광, 휴식 공간 등 다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드나들어 쾌적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 인력을 12명으로 늘려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또 오랜 기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방치 선박을 제거하고 어항 내 소규모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한편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해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순천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186개소에 무료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관내 노선 운행 시내버스 170대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와이파이 초기 접속 시 브라우저 화면에 시민 생활 편의와 관광 정보 알림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까지 공공복지시설 60개소,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등 공공장소 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